최소선의 핵공격 능력의 일대 과시. 경의하는 김성운 동지의 지도 밑에 전략참수함 단두탄 수중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성운 동지의 지도 밑에 전략참수함 단두탄 수중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중앙의 원대한 구상을 실천하는 벅찬투쟁의 전구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한몸 바쳐 열어가는 진군의 개수들인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지난해 5월 전략참수함 단도탄의 수중 사출 시험을 성공시키고 불과 1년도 못 되는 기간에 비행시험 단계에 진입하는 빠른 개발 속도를 과시한 데 이어 오늘 또다시 보다 높은 단계의 단도탄 수중 시험 발사에서 성공함으로써 우리의 핵무력 고도화에서 커다란 군사적 진보를 이뤘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어둠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풍랑사나운 날바다를 헤치시며 발사장 현지에 또다시 나오시어 전략참수함 단도탄 수중시험 발사를 지도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를 리병철 동지, 김정식 동지, 정승일 동지를 비롯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차기 밀군들과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을 맞이한 일꾼들과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자위조 국방력을 비상이 빠른 속도로 더욱더 완벽하게 다져나가시기 위하여 우리 시계의 위력한 전략참수함 건조와 단도탄 제작을 직접 들어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로고와 심려를 바치시며 완강하게 추진시켜 오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정격적인 용도의 나날들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며 성공에 대한 확신에 넘쳐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감시소에서 수중 발사 계획을 료의하시고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자 즉시 전략참수함 내에는 전투경보가 울리고 함은 검푸른 바닷속 탄도탄 발사 심도까지 침하하였으며 신속히 탄도탄을 발사했습니다. 깊은 날바다를 끓이며 솟구쳐 오른 탄도탄은 거세찬 불줄기를 시원히 내뿜으며 만리의 대공으로 높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최대 발사 심도에서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된 시험 발사를 통하여
탄도탄 랭발사 체계의 안전성과 대출료 고체 발동기의 시동 특성, 출수 후 비행 시 탄도탄의 계단별 비행 동력학적 특성을 재확인하고 계단 요일 분리 체계와 조정 및 유도 체계들의 믿음성, 재돌입 전투부의 명중 정확도를 비롯한 탄도탄의 핵심 기술 지표들이 작전적 요구에 완전히 도달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고 성과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리 대공을 꿰지르며 장취한 비행운을 끝없이 새겨가는 북극성 탄도탄을 바라보시며 역사의 시련과 원수들의 온갖 도전 속에서도 억척같이 다지고 다져온 주체조선의 막강한 국력과 응축된 힘의 거대한 폭발이며 일대십이라고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힘이 용솟 숨친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번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는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고 하시면서 당과 수령의 요구 명령 지시를 절대 불변의 진리로 간직하고 백졸불굴의 의지와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짧은 기간에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발사 기술을 완벽하게 완성한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특별 감사를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발사한 탄도탄의 시험 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핵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대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섰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됐다고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에 대한 미국의 극악무도한 핵 위협 공갈은 도리어 우리의 핵공격 능력을 시시각각으로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했다고 하시면서 미국이 아무리 부인해도 미 본토와 태평양 작전 지대는 이제 우리 손아귀에 확실하게 쥐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눈앞에 숱한 핵전략 자산들을 끌어들이고 공화국을 핵선제 공격하기 위한 합동군사 연습을 강행하면서 심히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미국의 핵패권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다 갖춘 조건에서 일단 기회만 조성되면 우리 인민은 정의의 핵마치로 폭제의 핵을 무자비하게 내리쳐 부정의의 못이 다시는 소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미국과 그 초정 세력들이 이번 시험 발사를 걸거들며 또 무슨 고리타분한 수작을 늘어놓을지 모르겠지만 경거망동은 자멸의 길을 채촉할 뿐이라고 하시면서 분노에 찬 우리의 섬멸적인 타격을 피할 수 있는 최상의 방도는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건드리지 않고 자중자숙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적들이 우리의 불굴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적들의 제재와 봉쇄, 압박의 쇠사슬을 끊고 어떻게 무섭게 솟구쳐오르는가를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예고 없이 부닥칠 수 있는 미제와의 전면 전쟁, 핵전쟁에 대비하여 국방과학부문에서 핵무기 병기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는 동시에 그 운반수단 개발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적들이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위협하려 드는 경우에는 당당한 군사대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변적인 행동 조치들을 타계단으로 계속 보여줄 때 대하여 지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선군절을 눈앞에 두고 진행된 시험 발사에서 대성공하고 보니 오늘의 이 경사를 우리 장군님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쓰라린 아픔이 가슴을 저민다고 눈시울을 적시시면서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핵무력 강화의 길을 자신의 필생의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구람 없이 이어가며 장군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한생의 염원을 죽으나 사나 반드시 이룩해내고야 말 굳은 결심을 피력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를 성공시키고 귀향하는 국방과학전사들과 해군 장병들을 항구에서 뜨겁게 맞이하시고 열렬히 축하해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항구에는 경의하는 원수님을 천겸만겹으로 애워싸고 김정은 동지 만세를 터치올리는 시험발사 참가자들의 기쁨과 격정의 눈물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그 어떤 말과 글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떠받들려 줄다듬쳐온 탄도탄 개발 과정을 다시금 돌이켜보는 시험발사 참가자들은 탄도탄이 날아오르는 그 짧은 한순간을 위해 무려 12호 차례나 위험천만한 시험 발사장에 나오시어 의논도 해주시고 걸린 문제도 풀어주시며 희생적인 헌신과 눈물겨운 로고를 깡그리 바쳐오신 경의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원수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시련도 영광이라는 고귀한 인생의 진리를 심장 깊이 새겨안고 당중앙이 구상하고 결심하는 전략적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 완성함으로써 우리 당의 로켓 항구 건설 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 나아갈 불타는 맹세를 다졌습니다.